네, 이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8시 57분 됐고요. 양쪽 지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동시호가구간 미국 증시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훈풍이 오는데 오는 동안에 약간 좀 반감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 증시는 2%대 상승했다면은 우리 증시는 1% 초반대에 이 제한된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2,300선 저항도 약간 엿보입니다. 현재 지수가요, 전 거래일 대비로 1.29% 약 30포인트 정도 끌어올린 2297.9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인데도 2300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의 좀 눈치 보는 분위기 함께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 하루 만에 재차 상승으로 전환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5일 이동평균선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오름세 반등 분위기 이어지고요. 다음은 코스닥 지수 넘어가겠습니다. 이쪽도 탄력은 비슷합니다. 1.3% 정도 반등 탄력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6.35포인트, 양시장 나란히 코스피 2300, 코스닥 700, 그 라운드 넘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 오늘장 에너지를 보는데 관건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승분이 훨씬 더 많은 장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급등주 가운데서는 개별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슈 있는 종목군들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지금 곡물 쪽에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 쪽에서 다시금 이 곡물 카드를 무기로 꺼내들 만한 그런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흑해 함대를 공격을 했다라는 이유로 곡물 수출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한 상황. 이에 따라서 다시 움직이는 뭐 곡물, 비료, 사료 이쪽으로 갭상승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일 사료가 15%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대한제당이라든지 미래생명자원 등의 종목군들이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체크포인트에서도 살펴봤었죠. 오늘장 일단은 강한 움직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장중의 흐름은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려산업도 한10%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좀 대체로는 이쪽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다시금 코로나 확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데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 18,000명, 한주 전보다 4,000명 정도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차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뭐 메가 ECS, 제세동기 만드는 쪽, 이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단키트 쪽, 휴마시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장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있어서는 안 될.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10월 31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오늘장 10월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지수가 올라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손실을 만회하는 한 달이 되지 않으셨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장에서는 이벤트도 상당히 좀 많이 예정돼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 발표, 특히나 그 가운데서 지난주 후반에 LG 넥스원 호실적 나왔는데 방산주들 실적 발표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 우주 이쪽으로 많고요. 화장품주들 많이 기대는 안 하셨을 텐데 그래도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쥐 이쪽으로도 실적 발표 예정돼 있으니까 꼭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큰 종목 가운데서는 오늘 LG화학이 또 실적을 내놓을 채비하고 있으니까요. 실적 발표 일정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도 한미 공동 이 공중연합훈련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방산 쪽에서의 이런 매기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 그리고 또 경제지표로는 중국에서 10월에 제조업 PMI 발표되니까 오늘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 바쁘게 좀 움직여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양쪽 지수 출발부터 보겠습니다. 동시호가 때보다는 약간은 좀 탄력이 덜한데 1% 정도 반등으로 출발하고 있거든요. 코스피 먼저 보시죠. 현재는 1.03% 플러스권입니다. 2291.79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24포인트 정도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20포인트 밀렸고요. 오늘장 24포인트 정도 금요일의 부진을 만회하는 정도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1.14%의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695.45포인트 정도 선, 전거래일 대비 8포인트 정도 오름세 나타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낙폭이 7포인트였습니다. 지금 7포인트 정도의 되돌림, 딱 그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1% 초반에 플러스권 움직임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은 수급주 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반등을 이끌어주는 주체, 개인입니다. 양시장 포지션 동일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동일하게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가운데 개인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개인의 매수가 255억 정도 되고요. 적극적으로 파는 쪽은 기관, 기관의 매도는 234억, 그리고 외국인은 팔기는 하는데 32억 원으로 매도 물량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팝니다. 185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4억 정도만 파니까 아직 기관의 포지션 뚜렷하진 않습니다. 개인 쪽에서 200억 넘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또 쌍끌이 매수여서요. 현선물 포지션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쌍끌이 매도인 가운데 프로그램도 모두 다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85억 정도 되고, 코스닥이 매도 물량이 좀 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출회되네요.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280억가량 현재 매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쪽 지수가 1%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업종상으로도 일단은 상승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쪽, 아무래도 지난주 후반 미증시에서 힌트가 나왔죠. 애플과 인텔, 이 두 빅테크의 급등 움직임에 국내 IT주들도 화색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1.67% 정도 오르면서 전 업종 가운데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섹터 그 뒤를 잇고요. 서비스와 제조, 그리고 네, 증권 섹터 순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1% 안팎의 플러스권 흐름이고요. 반면 상승 분위기 동참하지 못하는 섹터도 보시죠. 가장 부진한 쪽은 기계 섹터입니다. 0.8%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원전주들 별로 안 좋네요.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 지수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고, 건설 섹터, 유통 섹터 보합해서 약간은 헤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들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르는데요. 가장 강한 종목은 셀트리온이네요. 셀트리온이 오늘장 1.6%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다시금 반등 움직임 재개하며 20만 원 선 부근까지 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셀트리온이 가장 강하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1%대의 고른 상승 탄력인데 반도체, 2차전지 이쪽이 고르게 좋습니다. 아, 삼성전자 탄력 좋습니다. 2% 넘게 지금 바짝 셀트리온을 따라 붙으면서 오늘 삼성전자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 지난주 금요일에 3.7%나 하락해가지고 삼성전자 꺾이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재차 상승 분위기 만들어내고 있는 삼성전자의 움직임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탄력은 1에서 2% 정도 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게임주들도 괜찮고 또 셀트리온 형제들이 나란히 3% 육박하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상승 종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751개 종목 상승불 켜고 있고요. 하락 종목은 427개로 집계됩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1원 50전 정도 재차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또 변화 상황 나온 대로 체크해보겠고요. 선물도 한 300포인트 근처까지 가 있네요. 오늘 출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10분 동안 두 분의 시선 따라가면서요. 특징주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애플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LG 이노텍 뭐 4%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BH도 지금 뭐 역시 4% 가까이 3% 후반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발 급등이 관련주들의 지금 시초가 움직임을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이 여전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하지만은 아이폰 14에 대한 우려는 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국내 관련 주식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그동안에 좀 우려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좀 진정되는 모습이 아닌가 보고 있고, 박스권 상향 돌파 움직임이 좀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향후 이제 미 증시도 굳이 예측을 한다면은 계속적인 랠리가 일방적으로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결국엔 등락을 조금 소폭하면서 결국엔 저점을 차츰 높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본다면 기술주들, 빅테크 주식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트가 지금 뭐 역헤드 앤 숄더 또 지금 약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냄새도 있어가지고 관련 주식들도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의 급등 관련된 종목분들 봤고요. 신규수 전문가님. 예, 뭐 반도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6만 원을 지금 상방 돌파하는 게 그게 가능한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왜냐하면은 지금 메모리 가격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령 메모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든가 이제 그런 전망이 가깝다면은 6만 원 단 바로 뭐 돌파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횡보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 5만 7천 원 정도에서 한 21선 부근에서 현재 6만 원 사이에 조금 박스권을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제 세게 좀 들게 맞은 것 같아요.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제 생각에는 뭐 한 9만 5천 원까지 다시 반등은 점진적으로 또 나올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장비주들이라든가 이런 특히 장비주들은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상당히 좀 연동되는 부분이 많고 원익 IPS나 테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따라서 아마 이제 그 횡보한 형태가 아마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업황 관계없이 지금 내년 1분기에도 실제 계속해가지고 4분기, 1분기 관계없이 계속해가지고 실제 우상향 할 걸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는 종목들이 반도체 중에서 장비 소재들 많이 있거든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에로티베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 쪽으로 잡히면서 잘 될 걸로 보고 있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계속해가지고 반도체 쪽에는 살 종목들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업황으로 본다면은 전개는 삼성전자 이제 상당 기간 동안 4분기는 좀 횡보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급하게 마음을 좀 갖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주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사이에 최원주 전문가님 보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오랜만에 플랫폼 관련 주들 카카오, 네이버 좀 한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카카오가 한 1% 정도 상승, 네이버가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네이버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어느 정도 저점을 이제 횡보하면서 좀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 같아요.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서서히 조금 저점을 좀 높여가지 않을까. 그동안에 이제 국내 증시 오른 거에 비해서는 이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폭 좀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차트도 비슷한데 어느 정도 지금 뭐 15,000원, 16,000원 15,000원 후반에서 16,000원 정도가 지금 저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점진적인 반등,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차트가 이제 뭐 네 종목이 거의 다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과연 추세적인 이게 저점이냐에 대한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확신이 좀 없습니다. 아직까지 카카오 뭐 보면은 액면가가 100원인데 지금 5만 원이다. 굳이 5,000원으로 환산을 하면 250만 원? 조금 비싸지 않나? 뭐 절대 가격으로 보면 좀 그렇고요. 여전히 그렇게 본다면 트레이딩권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상장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5천원 정도를 지금 일단은 기부 1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2차적으로는 한 5만 7, 8천원 카카오 기준으로 그렇게 대응을 한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낙폭과대했던 플랫폼 관련된 종목분들 체크를 해주셨는데 섣불리 바닥을 논하지는 말자 신중한 입장 여전히 가지고 계시네요. 신규수 전문가님. 네, 엔터주들이 엔터 3사를 비롯해서 오늘 다 하락 중이거든요. JYP 2.5%. YG하고 SM이 3% 이상씩 지금 이제 하락 중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요번에 이제 그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좀 이제 그런 사고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연을 지금 한창 시작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가 거기 쪽에서도 이제 축구장 사건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겹쳐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연 때 사람이 모이게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제나 통제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주가에 좀 있는 것,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단기적인 걸로 보고 있고요. 엔터주들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가 반등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지금이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좀 매수 구간이 아닐까. 그리고 분명히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공연 수익에 관련된 부분들이 모멘텀을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엔터주들이 눌린 구간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약세 원인 알아봤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네, 오랜만에 코로나 관련 뭐 진단 키트나 백신 관련 주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한 3.3% 정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 관련 주인데 메가ECS도 지금 한 10% 가까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진단 키트 쪽을 보면 최근에 휴마시스 움직임이 좀 굉장히 가파랐는데 지금 뭐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D바이오센서도 강보합권, 시젠도 강보합권, 랩지노믹스도 강보합권. 특 진단 키트 쪽은 지금 뭐 급등을 하긴 한다기보다는 지금 강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백신 관련 중에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쪽이 조금 강하고 메가ECS 이쪽이 조금 강한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 부분 어떻게 본다면 좀 주가는 조금 당분간 좀 하락 내지는 횡보할 것으로 보면서 조금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여전히 그런 시각은 유효하고요. 지금 일단 뭐 겨울철로 오면서 다시 또 뭐 더블링 현상이 조금 나타나면서 다시 뭐 코로나가 창궐하는 거 득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주가 움직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냥 기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그 이상으로 좀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앞으로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뭐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어떤 기업들의 뭐 청사진이나 이런 걸 좀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주식이 샀는데 좀 지금 이익 구간이다 아니면은 좀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됐는데 이제 겨우 본전에 와 있다라고 보면은 일단 저는 매도해서 좀 탈출해보자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10분 동안 종목군도 쭉 봤는데 신규수 전문가님 하나만 더 봐주실까요? 예, 조선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쪽에 요 근래 이제 그 조선 선사들이 현대이포조선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바닥 잡는 흐름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상박을 좀 제한하는 이제 그런 요인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뭐 그 노조 관련된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주 피크 얘기가 있습니다. 수주 피크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수주 피크를 지금 대변하는 게 뭐냐면은 그 중국 쪽에서의 LNG선의 어떤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분석 자료를 보게 된다면은 우리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더 이상 그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수주를. 왜냐하면 지금 받아놓은 것만 만들기에도 지금 그 도가 지금 꽉 차기 때문에 몇 년간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상태. 그렇다면은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그래서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선주들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중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쪽에 당연히 그쪽으로 낙수 효과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그런 어떤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면은 이제 뭐 그 현대포조선도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이익이 이제 또 늘어날 걸 보기 때문에 또 아마 올라올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자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반등 나오다가 오늘 또 쉬고 있죠. 오히려 이제 매수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라든가 뭐 태광이라든가 한국화본 뭐 이런 유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주들은 선사들의 수주와 관계없이 지금부터가 이제 납품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적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분 알차게 써봤습니다. 10분의 순서 마무리 짓습니다.
큰 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윗꼬리가 달립니다. 양시장 힘이 조금씩 좀 에너지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야간 선물도 약보합권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최현수 전문가님 간략하게 좀 의견 주실까요? 네, 뭐 아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 제한된 움직임이 결국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뭐 상단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2300 정도 하단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번 주에 뭐 거기까지 뭐 갈지 안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한 많이 빠져보면 한 2200, 230 정도 뭐 그 정도 뭐 상단과 하단 어제 지수, 금요일자 지수에서 한 양쪽으로 한 30포인트 사 이 정도 30포인트, 40포인트 그쪽으로 정도의 제한된 움직임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지금 눈치 보기 싸움이 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외국인들도 좀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지금 매도가 금요일서부터 금요일, 목요일서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섣부르게 뭐 그걸 또 받아줄 세력도 없는 것 같고 일단은 뭐 FOMC도 대기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금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여전히 뭐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리자 뭐 빠질 때 기다리면은 또 다시 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 저점 매수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수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예, 뭐 아까 이제 그 오프닝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FOMC 때까지는 저는 이제 그 미국 시장도 이제 소강 상태가 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확인을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제 매수가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따라잡기보다는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지금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적인 니즈가 형성되고 있는 뭐 제세동직이라든지 의료기기 쪽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많은 군중에 모여야 되는 이런 엔터 섹터들, 뭐 여행 쪽 이쪽까지 같이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세동기 쪽 보겠습니다. 이 CPR이 상당히 좀 중요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 제세동기를 사회적으로 그럼 이 군중이 모이는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디아나 있습니다. 1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메디아나와 지금 시우메디칼 10%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메가ECS 보겠습니다. 메가ECS도 6%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같은 결은 아닌데요. 오텍은 앰뷸런스 특장차 만드는 업체죠. 지금 16% 정도 급등하면서 이런 종목군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에 발을 담그고 있는 업체들이 오늘장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이쪽 섹터는 평소에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뭐 오텍이라든가 지금 뭐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메가ECS도 그렇고 실적 나오는 건 접근이 가능하다고 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메가ECS 같은 건 실적이 좀 괜찮은데 주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좀 묶이면서 그 중증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은 아무래도 산소호흡기 이쪽이 이제 메가ECS가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 지금 뭐 사회적 재난 때문에 결국에는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메가ECS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이제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그냥 뭐 코로나 관련주로 엮지 않는다면은 좀 상승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실적 관련해서는 괜찮은 가격이다. 하지만 단기 급등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주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빠지면은 사서 뭐 한번 급등할 때 이런 이슈로 한번 급등할 때 한번 파는 건 괜찮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곡물 관련주 보겠습니다. 러시아 쪽에서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곡물 협정 뭐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현재 관련된 종목군들 신성홀딩스가 장 초반에 상한가 터치했다가 지금 약간 풀리기는 했는데 에너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신성홀딩스라든지 뭐 한일사료, 팜스토리, 샘표, 고려산업 등의 종목군들이 두 자릿수 때 상승 탄력 보여줍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곡물 관련해 가지고 이제 11월 며칠 전인지 제가 확실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11월 초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가 이제 일단 그 기한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우크라 곡물 수출기를 계속해가지고 열어줄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러시아가 협상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막힌다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곡물가가 곡물 선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일단 곡물주들 뭐 움직이는 건 뭐 당연한데 신성홀딩스, 뭐 샘표 이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움직이죠. 한 사료주들도 한인사료 같은 종목들 움직이고 뭐 움직이고 있는데 단지 이제 이 부분이 과연 그 어디까지 움직일까? 저는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가지는 못할 걸로 일단 보고 있고 모든 이제 곡물주들이 그래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반등 시에 분명히 이제 차익 매물이 단기간 내에 또 쏟아지지 않을까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는 너무 시세 연속성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오늘 정도는 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 단기 트레이딩 형태로 내일은 또 판다든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쪽에 너무 그렇게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연속성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리스크가 있다 좀 보여요. 그래서 트레이딩 형태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지난주에 시장 분위기를 이끌어줬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분들 약간은 균열이 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세입니다. 현재 솔루스 첨단 소재가 한 6% 정도 밀리는데요. 전지법 쪽에서의 실적이 좀 부진했어가지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흑자 전환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컬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급등해서인지 오늘장은 2.5% 정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총 상위에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LG에너지솔루션 1.5% 하락이고요. 삼성SDI도 하락으로 좀 돌아선 모습인데 최원재 전문가는 반도체가 좀 꺾였으니까 2차전지도 조금은 휘청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개장 전에 주셨어요. 현재 분위기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움직임하고 이제 같이 나타나면은 너무 이제 지수의 급락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금 타이밍을 좀 외국인들이 좀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뭐 셀업체 중에 두 업체들이 지수를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는 상당부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소재 쪽도 보시면은 LNF도 오늘 뭐 하락을 하고 있고 포스코케미칼도 하락, 그다음에 양극재 쪽은 뭐 그렇고 동박 쪽 SKC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응국제 쪽도 지금 뭐 강보합이긴 하지만은 시세 탄력이 현저히 둔화된 모습. 2차전지 장비주로 조금 그동안 이제 금요일서부터 조금 목요일 금요일서부터 조금 옮겨졌는데 저는 이제 2차전지 쪽도 조금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리스크 관리. 2차전지 쪽이 계속 가지 못하면은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업종 지금 전체적인 지수도. 생각보다는 조정이 반도체 쪽이 안 받쳐주면 조금 조정이 조금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거 좀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이고요. 일단 2차전지 반도체 조금 이제 조금 꺾이는 게 좀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좀 신중하게 매수는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 시장 분위기가 거기에 좀 부응하지는 못하네요. 다음 실적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부진한 실적에 급락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텔신라고요. 3분기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하향 조정된 내용들 좀 전에 여의도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호텔신라는 10% 육박하는 하락이고요. 바닥을 잡지를 못합니다. 음봉의 길이는 점차 길어지고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효성그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성화학 이 종목이 한 6%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성 TNC 쪽으로도 약세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주사 효성 이쪽도 지주사 전환한 이후에 최대 규모의 분기 적자를 기록했고 효성 그룹주들 내에서 지금 적자 쓴 업체들은 크게 한 5에서 7% 정도 동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제 뭐 종목별로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뭔가 좀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뉴스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화학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유통 부분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도 저는 지금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 어떤 섹터가 아닌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화학 왜냐하면 화학 쪽은 뭐 지금 내년도에 경기 둔화 우려 있는데 당연히 화학 쪽은 좋을 수가 없고 그리고 유통 쪽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제 면세점이나 유통 쪽을 지금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제 중국에 기대는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 지금
시진핑의 이제 장기 이제 독재로 들어가게 되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중국 부자들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쓰던 시기 이런 것들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또 중국이 그렇게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리오프닝이 됐다고 해서 정말로 중국의 관광객들이 그렇게 유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매력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생각되는 섹터 내에서 실적 부진까지 나온다면은 저는 단기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뭔가 섹터에 대한 심리 같은 것들이 개선이 됐을 때 다시 진입하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 안 좋은 섹터에서 악재가 겹쳤다. 네, 그럼 전 단기 대응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 오늘장에서 50주 신고가가 총 4종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미글로벌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거래량도 동반되고 있고 양호하게 고점을 높여가면서 한미글로벌 현재는 7% 정도까지 상승 탄력 붙습니다. 37,350원권 여기에서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월달 들어서만 이 종목은 75% 급등을 했습니다. 한미글로벌 외에도 지금 네옴시티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신 쪽으로도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1월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네옴시티 정상 간의 만남 속에서 뭔가 좀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 최원주 전문가님 그대로 좀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네, 저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대형 건설주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 중소형 시행사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하는 게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기대감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 하시고요. 하지만 이제 철저하게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뭐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네옴시티 아직 뉴스가 안 나온 만큼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윤곽이 잡히면서 급등 한번 나오면서 이제 뭐 빠질 수도 있지만은 뭐 그거 보고 들어간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지만은 뭐 중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발빠르게 대응하기 좀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의 매수는 그게 크게 그렇게 뭐 좀 매력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뭐 뉴스 나올 때까지는 윤곽이 잡히면서 급등하면은 매도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놓친 게 있는 게 10월 중순에 빈살만 왕세자 안 온다고 지금 기사가 나서 한 차례 흔들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들 종목이 잘 가네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원희룡 장관이 간다고 해가지고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만남은 어떤 형식으로든 좀 이루어질 것이고 기대감이 여전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주시는데 양시장 지금 0.5% 안팎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